여러분, 통일 씨앗을 심고 있는 통일 꿈나무들 기억하시나요?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북한 음식도 먹으며 통일에 대해 토론하던 서촌초등학교 아이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텃밭과 함께 청주 서촌초등학교만의 통일 캠페인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통일 씨앗을 가꾸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농가밭에 둘러싸인 서촌초등학교. 최근엔 학교 앞에 남아있던 공터도 텃밭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개간하여 만들었다는데요. 이름하여 통일텃밭. 아이들은 등하굣길에 만나는 텃밭의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매일같이 돌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키운 열매들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통일텃밭에 고구마 땅콩에게 물 주면서 북한 친구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아주머니한테 팔아서 돈을 북한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47명의 땀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통일텃밭. 여기서 자란 농작물들은 통일장터를 통해 판매해 수익금 전액이 북한 친구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는군요. 무럭무럭 잘 자라라. 텃밭의 용도도 놀랍지만 북한 학생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예쁜데요. 통일 텃밭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어른이 심고 수확하는 그런 텃밭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접 이제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고요. 이제 각 학년별로 이렇게 분담을 고랑을 줘서 이제 고구마하고 땅콩 같은 것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가꾸면서 항상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연말에 수확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교직원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그 수학금이 뭐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북한 친구들을 돕는데 성금으로 기탁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데요. 퀴즈와 토론을 통해서는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북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 아이들이 이젠 거리로 나섭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에 청주 터미널. 평화통일 캠페인을 하기 위해 직접 만든 평화통일 염원 팻말을 두른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왜 하는지 선생님의 열정적인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터미널 사람들 되게 많아. 이런 곳에서 우리가 통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이 통일에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지? 우리의 작은 관심이 통일의 앞당깁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통일의 버스를 기다리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그런데 얘들아, 이 캠페인은 왜 하는지 알고 있는 거니?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통일 캠페인을 하러 왔어요.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서촌초교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와 움직임이 선생님들도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보통 저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었는데 별로 이 학교에 오다 보니까 거의 모든 초점이 다 통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 또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보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질수록 점점 더 통일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보이면 통일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과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바람은 청주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만 해도 보니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점을 청소년이랑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씩씩하고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통일을 생각하고 막 이루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통일에 대한 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막 통일에 대한 관심을 좀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화이팅! 학생들 제 땡김 고생하는데 힘내야지. 학생들이 힘내! 이처럼 평화통일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는 통일의 주체가 학교도 나라도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시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라는 것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캠페인이 의미 있는 건 학생 스스로가 직접 시민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점점 가면서 힘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재미있고 통일이 빨리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의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마음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하나의 난관입니다. 통일 이후에 풀어야 할 숙제의 어려움 때문일 텐데요. 서촌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난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통일 토론을 통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통일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자유롭게 대통령이 생겨서 서로 자기 간다고 대통령이 다시 보면 되지. 그럴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투표를 받은 건데 저 한 건데 그 대투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일단은 다시 해임이 되잖아 자동으로. 그럼 서로 합동해서 같이 하면. 어떤가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니 풀지 못할 숙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통일 꿈나무들이 가진 통일 준비의 힘인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서 통일 꿈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걸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기분은 남다를 것 같네요. 13살 아이들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른인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나빠요, 싫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북한 친구들이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당연히 내 친구라고 생각한다거나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아지고 좀 더 이런 게 있었구나. 북한의 실생활이 이랬고 우리의 뭐 대북 정책이나 통일의 방향이 이랬었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들도 몸으로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청주 시민들도 오가며 들리셔서 통일공원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활동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서촌초등학교 아이들의 움직임이 진정한 나비효과가 아닐까요? 오늘도 아이들은 통일의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의 친구가 될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통일과 전쟁 저울 전조희. 통일과 전쟁이 누가 더 무거운지 재보려고 합니다. 통일과 전쟁을 잴 때 쓰는 저울, 통일 저울입니다. 저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말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저울은 천칭대저울, 안전뱅이저울, 용수철저울, 태엽저울 등이 있어. 이젠 통일과 전쟁을 재어볼까? 만약 통일인 내가 이기면 통일하기, 만약 전쟁인 내가 이기면 알지. 통일 간 전쟁은 서로 통일 저울에 올라가 무게를 재었다. 통일은 사람들이 통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무게가 더 나가고 그 반대 통일은 별로 안 좋아하면 가볍다. 무게를 재었더니 통일이 더 무겁네. 이리하여 통일이 되었다.